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미국 탐험에 오리곤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오리곤주 하면 개인적으로는 오리곤주에는 맛있는 피노누아 와인이 나온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술을 좋아해가지고요. 여러분은 오리곤주 좀 낯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저는 오리곤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럼 지리적 위치를 보면요, 오리건주는 이렇게 서쪽에 완전 서쪽에 있고요, 태평양에 이렇게 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는 이렇게 산과 녹지와 여기는 뭘까요? 이런 이건 산에 둘러싸인 분지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좀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산도 있는데 이거 화산인 것 같죠, 그죠? 오 이거 만년설인데, 와 이거 뭐야? 무슨 산이야? 산 이름이 안 나와 있네. 여기, 와, 이거 뭐예요? 물 같은 것도 있네. 마운트 후드? 여기는 화산인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진짜 높은가 보다, 이거. 그냥 만년설이 있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화산이 곳곳에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높은 산이 있는 것 같고요, 산맥이. 진짜 넓다, 여기도. 그죠? 오레곤이라는 데가. 그 다음에 여기 경작할 수 있는 땅도 있고 산림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황량한 계곡이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다양하다, 그죠, 여러분? 다양해요, 그냥. 한 주에 여러 가지 환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와, 참 신기하다. 와, 이건 뭐예요? 이런 호수들도 있고. 이것도 화산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백록담 같이 보이는데? 백록담처럼 이렇게. 이거 위자드 아일랜드 마술사의 섬이라는 것도 있네요. 신기하다. 유령선도 있어. 팬텀십. 야, 재밌다. 관광하기 위해서 이런 거.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한번 살펴볼까요? 오리건주는 멋진 해변과 다채로운 야외 활동을 할수 있는 곳이다. 해변은 뭐 저쪽에 태평양 쪽이겠죠? 약간 북쪽에 있어서 덥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피노누아르. 피노누아르라고 해서 포도주 품종이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한 와인이죠. 조금 추운 지방이라서, 부르고뉴 지방에서 많이 나거든요. 프랑스에서. 좀 추운 지방 쪽, 북쪽. 수제 맥주도 있고, 윈드서핑도 할수 있다. 오리건주는 대자연. 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니까 다양해요, 지형이. 그래서 월남맷 구규림은 하이킹을 하기 좋고, 스틴스산 근처 사막, 사막도 있나? 이야, 어떻게 큰 지형에 다 있냐, 이런 게. 한 주에 다 있냐, 이게. 사막에서 야영하거나 또 작은 스위스 왈루아 산맥도 탐험해 보세요. 이런 게 있고 아까 전에 후두산, 후두산은 왜 이렇게 화산이라고 돼 있네. 이런 거뭐 RV도 할수 있고 뭐 저기 캠핑도 할수 있고 아주 뭐 그냥 뭐 자연이 그냥 끝내주나 봅니다. 근데 오리곤주의 음식과 음료 장인들은 유행의 선도자이다. 내가 와인 지역과 수제 맥주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발달해 있는 곳이군요. 예. 그래서 셰프들도 많이 모여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수상 경력의 셰프들이 있고 레스토랑과 농부들이 미국과 각 세계 각지 출판물에 소개되고 있다. 그래서 오리건 1월에는 오리건 트러플 페스티벌 이거 저거죠. 송로버섯을 트러플이라고 하지 않나요? 치즈 페스티벌 3월에 있고 그다음에 피스트 포틀랜드라고 하는 식음료 축제가 있다. 여기서는 오리곤주에 무슨 와인 같은 거 갖고 올수 있겠죠? 아,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면세 쇼핑. 이거 되게 좋은 정보다. 그죠? 오리곤주는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총 구매액에서 5에서 10%를 절약할 수 있다. 신기하다. 여러 가지 게 있네요. 노드스트롬, 베이시스, H&M, 애플. 재밌다. 그 다음에 뭐, 그리고 아디다스, 코치, 나이키, 갭 등의 브랜드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면세 쇼핑이 가능하다. 신기하네. 포틀랜드라는 데가 주 도시인가 보죠? 골프도 할수 있고, 200개가 넘는 퍼블릭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와,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고민에 빠지겠네요. 어느 코스 가야 될지, 그죠? 이런 거 고르느라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 원주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수천 년을 살아왔 어떤 종족들이 있다고 해서 오리건 자료관과 박물관에서 그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여러 가지 유물 같은 게잘 수집되어 있나 보죠.
그래서 인디언 부족이 카이유스족, 우마틸라족과 왈라왈라족 이런 분들이 이런 종족들이 있었나 봅니다. 민족들이. 그래서 뭐 전통 노래, 춤, 미술, 언어, 의복, 종교 이런 걸할수 있다. 야, 재밌네요. 그다음에 여기 후드산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진짜 그 위성 사진에서도 만년설이 잘 보이던데, 와 진짜 높다 여러분. 장엄하네요. 오리건주의 최고봉이자 휴화산이다. 야 이거 폭발하면 무섭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크레이터 호 국립공원. 여기가 아까 전에 그 혹시 위자, 여기 나와 있네. 위자드 섬, 마술사의 섬, 그죠? 유령선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오리건주 7대 불가사의라고 하네요. 풍경이. 이게 왜 불가사의지? 이렇게 섬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가? 그리고 콜롬비아강 협곡. 야, 멋있다, 여러분. 야, 그 다음에 여러분, 콜롬비아 강이 있어서 야생화가 가득한 들판은 와인 생산에 이상적인 기후를 제공한대요. 그렇죠. 보르도 지방도 강 근처에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아웃도어 스포츠의 천국이다. 와, 여기 뭐예요? 야, 이거 뭐야? 캐넌 비치란 데래요. 이게 헤이스택 록인가 봐요. 헤이스택 록이. 와, 이게 그냥 파도에서 막 깎였나 보죠? 오랜 시간 동안. 재밌다. 그다음에 여기 후드산이 보이네. 야, 이거 포틀랜드. 여기는 오리건 코스트 수족관인데, 여러분 이렇게 체험학습이 가능한가 봅니다. 애들이 뭐 만지고 있네요. 재밌다. 여러분, 이런 거 재밌겠다. 해달도 있고, 물개 바다사자 등이 있대요. 바다쇠세장도 있다. 야, 재밌겠다. 이런 데 가보고 싶습니다. 오리건 코스트 트레일. 여기는 태평양이겠죠? 야, 무슨 뼈 같은 것도 있네. 사하라를 방불케 하는 모래사구가 있다. 그리고 헤리티지 센터라고 해서 토마스 K 모직 공장. 옛날에 그 서부 개척시대의 유산이겠습니다. 여기 참 이런 데도 있고요. 미술관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유명한 아시아 아메리카 예술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이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헬스 캐니언이라고 해서 이런 데서는 쫙 이렇게 그냥 진짜 협곡이. 얘가 래프팅하기 좋겠네요, 그래서 래프팅, 급류 래프팅, 캠핑, 승마 이런 거할수 있다고. 여기 사람들이 있네 진짜. 와, 이거랑 비교해 보니까 여기가 얼마나 거대한 줄알수 있겠다, 그죠, 여러분? 그리고 고지대 사막 박물관이라고 해서 밥캣과 호주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런 게 생물 뭐 여러 가지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보면 조금 이쪽에, 그쵸? 포틀랜드를 중심으로 한 이쪽과 여기에 몰려 있네요. 예, 오레곤은. 자, 그러면 이제 오리건주의 관광지는 알아봤으니까요. 오리건주의 역사 문화를 좀 알아볼까요? 오리건주는 이렇게, 자, 오리건주는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면서 봐, 민주당 텃밭이네요. 민주당이 좀 강세를 띠고 있는 곳이고요. 자, 미국 서북부에 주고요. 미국 최서북단 워싱턴주 바로 아래 있고, 그다음에 면적은 남북한 합친 것보다 크다. 이야, 부럽습니다, 진짜. 나도 그냥 미국의 주 하나만 좀 떼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한테, 그죠? 우리가 가서 좀 개척하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부지런하니까. 그런데 개척하면 진짜 엄청날 텐데. 인구는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사백만. 주의 대표 도시는 세일럼이고 최대 도시는 포틀랜드다. 초기에는 영국 땅이었지만 미국에서 양도했다. 그리고 1859년에 33번째 주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연방 가입 시에는 자유주였대요. 노예주가 아니라 자유주였다. 그리고 미국에서 산, 바다, 동물, 숲, 공기 등을 진하게 즐기고 싶다면 오리건주에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심지어 차에 달아주는 기본 번호판 한가운데에도 나무가 박혀있다. 그 다음에 비버가 많으며 별명도 비버스테이트. 여러분, 그 우리가 가끔 가다 저기 그 유튜브 보면은, 나 동영상 보면은 비버가 으악! 으악!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 여기서 나온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자연을 이미지로 하는 주라 숲에서는 동물이, 온 사방은
농장에, 해변에선 해산물이 펑펑 쏟아져서 먹을 것이 굉장히 풍부한. 야, 축복받은 땅이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풍요의 주나, 풍요의 주. 그 다음에 포틀랜드의 명물 부두 도너츠라는 게 있다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특이한 컨셉의 도넛들을 많이 팔지만 맛이 달다는 것 말고는 별거 없다고.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포틀랜드 시내에는 길거리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진보적이고 환경 문제 등에 관심이 많은 주다. 그래서 민주당 텃밭이군요. 자전거로 이동하고 채식을 하는 사람 정도는 많다. 채식주의자들이 많은 거 보죠. 그 다음에 조깅도 많고. 나이키는 오리건 주립대 출신의 국가대표 육상공동인 빌 바브어먼과 필 나이트가 더 나은 육상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브랜드다. 그러니까 오리건주 자체가 이렇게 트레킹하고 조깅을 많이 하니까 거기서 신발을 팔려고 했던 건가 보죠. 오리건에 뚱뚱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대요. 야, 좀 건강한 주의네. 그다음에 미국 치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하나. 신기하네. 그다음에 소비세가 없다. 밥 먹을 때 택스가 없고 팁도 필수가 아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오리건에 살다가 다른 주에 가면 밥 먹을 때마다 택스로 뜯기고 팁으로 한번 뜯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아, 신기하다. 여러분 신기해요, 그죠? 살기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리 오리건은 크게 3등분으로 분리가 된다. 그래서 태평양을 끼는 서부와 서부 그다음에 중앙부 그다음에 산맥 동쪽으로 사막과 초원. 그렇다는 것 같고, 서부는 해산물이 많이 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중부는 오리건의 인구의 대부분에 살고 있고, 포틀랜드 및 금교 뭐 이런 데서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곡창 지역이라고 하고, 포도밭 같은 것도 많은가 보군요. 그다음에 후드산 인근은 딸기가 특산물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동부는 오리건의 가장 넓은 지역인데 좀 황량한 팬 현상 때문에 좀 건조한다. 공룡들도 많이 발견된다라는 거. 예, 뭐 그런 게쭉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서부, 중부, 북부로 나눌 수 있다. 그다음에 마약 관련 히피로 유명한 주이다. 여러분 환경이 산이 많고 그래가지고 막 캠핑에서 모여서 그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리고 좀 뭐냐면 오리건이 살기는 좋은데 노는 문화가 타주처럼 발달돼 있지 않아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잉여들이 여가 시간에 할 일은 고작 영화 보기, 모여서 술 마시고 사냥하고 운동하기 정도라서 젊어서 마약과 여러 담배에 찌들어 산다. 근데 그렇게 살아도 동네 구멍가게에서 최저임금만 받으면서 적당히 일하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 지나친 복지가 폐해를 불러왔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은 쓰고 있군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것을 가결을 했다고 하네요. 야,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역시 양적인 부분이 있으면 좀 음적인 부분도 있네요. 그죠?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다고. 살기가 아주 좋긴 한데 노는 문화가 발달돼 있지 않아서 대마초 같은데나 뭐 이런 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다. 교통. 워싱턴에서 오리건을 거쳐 캘리포니아로 가는 고속도로는 상당한 운전 실력을 요한다. 꼬불꼬불한 길의 연속이라네요. 와, 이야. 그래서 한낮에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며 여유롭게 운전하면 장관인 곳이 많지만 시속 50km도 힘들다네. 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냥 꼬불꼬불하고 그래서 졸음 운전하다가는 그냥 절벽 아래로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셀프 주유가 금지된 곳이다. 주유소에 가면 직원이 나와서 기름을 넣어주는데 그게 주법이라고 하네요. 신기하네. 정치는 좀 약간 저 민주당 텃밭이고, 경제는 주의 절반이 삼림으로 덮여 있어서 목재 제조업, 그 다음에 농업은 귀리, 밀, 보리 등의 경작, 그 다음에 동부의 평야에서는 소의 방목이다. 그래서 오리건주의 나무들만 팔아도 미국이 10년을 먹고 살수 있을 정도로 나무가 무성하다. 이거 뭐 대단한가 봅니다. 진짜 빽빽한, 그죠?
한적한 곳에서 산등성이를 타며 차를 타려고 타고 달리다 보면 저 밑에 끝도 없이 펼쳐진 숲이 보인다. 그래서 진짜 사람 하나 없어져도 아무도 못 찾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야, 진짜 빽빽한 숲. 그렇구나. 그리고 목재 제조업이면은 좀 침엽수 같이 좀 이렇게 재질 단단한 것들을 많이 쓰겠죠? 침엽수도 많고 그런가 봅니다. 세계 최대의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본사가 포틀랜드에 있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인텔 같은 회사들도 있고, 그다음 나이프나 뭐 이런 거 멀티툴 제조사들도 그렇죠 많을 수밖에 없겠죠. 아웃도어 스포츠가 발달해 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스포츠는 뭐 그다음에 오리건대학교 덕스 대학 풋볼팀이고 다음으로는 NBA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가 있다. 대중매체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여기서 나오네요. 여기서 이 배경이 됐던 곳인가 보군요. 아 구니스라고 옛날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모험하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도 그저 산 같은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밌다. 그래서 울창한 꽃숲이 깔려 있어서 으스스한 분위기가 내를 내는데 최적이다. 심슨 가족의 스프링필드가 오리건주에 있다는 설도 있다. 재밌다. 출신 인물은 제가 아는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하는 노벨상 두번 받은 분이시죠. 그죠? 화학상으로 한 번, 평화상으로 한번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 리버 피닉스는 여기 출신이구나. 그레이닝. 그다음에 허버트 후보도 여기. 태어난 곳은 여기지만 거가 된 다음에 이쪽으로 왔군요. 코트니 러브, 야, 코트니 러브 여기 출신이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건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도 참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네요. 제가 지금까지 한것 중에서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일단 MIT가 있는 매사추세츠,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 한번 가보고 싶고. 그다음에 재즈 좋아하니까 여기 루이지애나의 뉴올리언스 같은데 한번 가보고 싶고, 그다음에 플로리다 가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캘리포니아 제일 가보고 싶습니다. 뉴욕은 예전에 가본 적이 있어서 뉴욕은 별로. 오리건주도 오늘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주는 여러분 어디냐? 일단 여기. 추운데 미네소타 이런 데는 좀 가고 싶지 않고요. 그다음에 유타 이런 너무 사막 이런 데는 좀 가고 싶지가 않고, 네바다 이런 데도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도박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별로 가고 싶지가 않고, 아싸리 추운데 가려면 그냥 알래스카 같은 데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 가보고 싶나? 그 정도 가보고 싶네요. 너무 많이 찍으면 또다 가고 싶어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미국 탐험의 마지막 주인 워싱턴 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